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뭐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인플레다 다양한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서 실적도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를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종목들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시장 정리부터 하고 가보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어제 정말 뭐 그동안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주 약소하지만 네. 그래도 좀 시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런 점일 것 같아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올랐던 게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그렇죠. 오랜만에 오랜만에 불을 뿜는. 네, 올랐는데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흘 만에 이제 반등을 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변수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올랐거든요. 이제 어제 오전 변수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는 그렇죠. 긴장 완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위험 선호 심리가 좀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요. 오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는 좀 하회해서 나와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인 9.5%보다 낮은 이제 9.1%로 집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오후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반영이 되면서 장을 이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긴축의 가속화 우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투자 심리의 개선은 조금 약간 더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1월에 그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한 1%, 전년 동월보다 한 9.7%.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전망치는 9.1%였는데 9.7%가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었죠. 다행히 어제 이제는 1월에 FOMC 회의록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강하게 또 후반에 가서, 그러니까 현재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죠. 근데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그렇죠. 추세들을 보여와서 다행히 그나마 좀 한숨을 좀 돌렸다. 그나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좀 돌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오늘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일단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으로 좀 맞이할 것 같다, 오늘 시장은. 그래서 뭐 처음에는 보합세로 출발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는 장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왜냐하면 변수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그래서 3월 달까지는 변동성 장세는 계속돼서 유지되겠지만은 그나마 좀 오늘 제가 가장 핵심이었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랑 사실 이제 1월에 FOMC 회의록이 그렇죠. 어떻게 공개, 네. 매파적 발언이 어느 정도 세게 나오느냐를 했는데, 이제 다행히 빅스텝의 리스크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0.5%포인트 정도 올리는 이런 빅스텝 같은 현상은 당분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예상대로 한 0.25%포인트씩 올라가는 이런 장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좀 시기가 맞게 해소가 된 네. 부분이 있어서 3월까지는 한번 이제 또 다시 한번 3월 FOMC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 변수가 하나 있겠죠? 남았어요. 뭐죠? 사실 글로벌 지금 증시에서는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16일과 20일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16일은 일단 지나갔고, 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20일. 20일 이제 동계올림픽 끝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20일 날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일까도 네. 지금 글로벌 추세는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1차적인 관문은 끝났고, 과연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움직일까 해서 변동성은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이 우크라이나의 그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실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서 국내 상장사들의 이익 수준이 이제는 기저효과도 끝났을 것 같고, 네. 작년에 좀 어떻게 나왔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이제 금융정보 업체에서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그다음에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한 이제는 종목들 중에서 한 171개 정도를 뽑아갖고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25% 정도가 이제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는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그러한 특징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는 받았던 게 에너지와 석유화학 업종이었거든요. 이런 업종 쪽에서 사실 어닝 쇼크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기대치보다 굉장히 하회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4분기 영업 손실이 한 25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총 연간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가 원래는 컨센서스가 1,140억 원 정도 됐었는데, 4분기 영업 손실이 나오면서 크게 미달했죠. 그래서
이익이 작년 한 397억 원에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많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또 특징을 본다 그러면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의 압박이 지금 굉장히 우리 상장사 중심으로 좀 어제도 뭐 사실 정치단체에서 경제단체에서 사실 리포트를 냈었죠. 그래서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게임 업종이죠. 그래서 게임 업종을 이제 좋게 보실 분도 있는데 사실 인건비 증가는 판관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장사 중심에서 이런 게임 업종으로 어떻게 하면 인건비 컨트롤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사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거든요. 계속적으로 판관비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은 떨어질 텐데 과연 우리 게임 업종들이 그만큼 매출을 잘 나오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사실 크래프톤이잖아요. 지난 4분기에 430억 원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컨센서스가 2,200억 정도 됐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이 사실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인건비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과연 어떻게 해줄까요? 너무 올랐어요. 사실 뭐 그렇잖아요. 판교만 가면은 뭐 서로 개발자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서로 인재 확보를 하려고 너무 많이 지금 돈을 쏟아낸 상태라서 한번 올려놓으면 인건비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게임 업종으로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임 업종은 그걸 이제 상쇄하려면 이익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좀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실적만 봤을 때 최근에는 뭐 잘만 나오면 안 되더라고요. 예상치를 뭐 뛰어넘어야 되고 맞습니다. 내년에 더 좋아야 되고 이런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뭐 예상보다 좀 괜찮았던 업종이나 그렇지 못했던 업종을 저희가 나눠서 좀 구분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어라 이러면서 그렇죠. 갑자기 네. 나왔던 것이 바로 이제 SK 바이오팜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사실 그 한 701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제 관측이 됐었는데 뜯어 보니까 실제로는 953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높아진 케이스고 그다음에 SK D&D, IS 동서, 한미약품, 뭐 신세계푸드, 대한항공 이런 업종들 중심으로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괴율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더 만큼 올랐다는 거죠. 10% 이상.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실적이 좋았고요. 실적을 예상보다 하회한 기업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KIET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한 유화, 크래프톤, 한샘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의 전망치보다 굉장히 영업이익이 덜 나왔던 기업이고요. 특히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97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시장의 괴리율과 무려 85%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낙폭이 컸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이.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안 좋았던 한 해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사실 뭐 앞으로의 뭐 전망이 더 중요하겠죠. 과연 올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가 사실 가장 초미의 관심사다. 그래서 아마 이런 업종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작년 어떤 영업이익과 그냥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같이 이제 모니터링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면 올해는 과연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요인들 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인건비 같은 경우가 뭐 단기간에 해결이 되는 요인들은 아니어서 네네. 올해는 과연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에 영업 쇼크가 났던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게 고스란히 올해의 영업 이익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네. 이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해운, 뭐 은행, 증권 이 업종을 제외하고 나서 사실 굉장히 하락한 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는 이 업종 제외하고는요 사실 분위기가 좋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 업종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코스피 상장사 올해 그러면 이익의 전망치를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게 3개월 전만 해도 이제는 그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162조 원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160조 원으로 좀 줄어든 상태고요. 특히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5조 원 정도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한 이게 121조 원 한 정도 해서 2.6%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해 이익 전망치 또 순이익도 낮게 보고 있다는 거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 이익 전망치를 좀 어둡게 하고 있지만은 뭐 어차피 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컨센서스 언제 가면 또 하반기 가면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계속 보시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전반적인 시장 체력을 한번 좀 체크해봤습니다.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 나눠서 한번 구분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 실적 대비 여전히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평가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자, 오늘은 그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입니다. 회사는 올해 1분기 순이익 추정치를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3조 원대, 영업이익은 7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이로써 HMM은 지난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스코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현대차 실적도 앞지른 것으로 올 한 해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나 추정 PER이 1.9배에 불과해서 시장의 적정 평균치인 10배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2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주가 추이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다음으로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회사는 석탄과 물류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물류 사업은 자회사인 LX 판토스가 맡고 있습니다. LX 판토스는 이 화주를 대신해서 화물의 운송 업무 일체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화물 운임이 오를수록 전체 수익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LX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연결 영업이 6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국내 종합상사 4곳 중 가장 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또 수익성 평가의 척도로 분류되는 영업이익률도 3.93%를 기록하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통상 종합상사 영업이익률은 1에서 2%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1년 사이 영업이익률이 2.5%포인트가량 오른 배경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물운임 급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올해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광산과 판유리 제조기업인 한국유리공업 인수를 추진하면서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LX 인터내셔널의 추정 PER은 3.5배, PBR은 0.52배로 역시나 극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DB하이텍입니다. 국내 최초 순수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지난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3%에 달하는데요. 앞으로도 전망은 더 밝아 보입니다. 우선 올 한 해 수주 물량은 모두 채운 것으로 전해졌고요. 월 생산량도 현재 13만 장 정도인데 그 두 배 되는 주문량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또 한 번 역대 최고 실적을 올 한 해 경신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구식으로 불렸던 8인치 파운드리 업체가 오히려 이제는 강점이 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인데요. 현재 PER은 7배로 역시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DB하이텍도 주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저평가된 종목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도 종목 이야기로 좀 범위를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실적 대비 평가가 아직 안 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네. PR이 낮은 종목들을 살펴보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평론가님이 보시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도 궁금하고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을 해야 돼요. 아까 금방 리포트에 나온 네. 것처럼 이제 PER이 낮아야 돼서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 종목이어야 되고, 근데 조건이 하나가 거기서 이제는 앞으로 실적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반등이 예상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사실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유리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뭐 이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하나금융투자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2010년부터요 실적 향상이 나타나는 이제 PER 저평가주 수익률이 무려 820%에 달했다라고 이제는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에요. PER도 이제는 저평가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는 강하게 이제 상승,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상승이 나타나는 종목들, 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이외에도 저는 뭐 한국가스공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한 4.3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간 순이익 추정치 증가율 한 26% 정도 지금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는 눈에 띌 수밖에 없고, 대표적으로 또 은행주들이 이제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뭐 워낙부터가 그 저평가된 주식 종목들이고 PER이 기업은행이 한 3.5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증가치가 순익 추정치 증가율이 한
9배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금융지주도 PER이 3.9, 그다음에 3개월간 순이익 추정치가 한 8배 정도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8%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은행주 쪽으로 사실 저는 좀 관심이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은행주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저는 어제 이제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좀 고민이 됐던 부분이 딱 빨간불로 제 종목이 바뀔 때 아, 이 종목 탈출해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반등이 남았을 때마다 좀 축소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해 본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기가 찍은 종목은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대표적인 이제 착각이고요. 그런 확신을 갖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의 변동성이 이렇게 변동체 지수가 너무 올라간 상태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는 요즘 바닥 밑에 지하층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응 전략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 경제에 대한 트렌드를 정확하게 좀 읽을 수 있는 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는데요. 일단 거시 경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시면서 섣부른 매수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레버리지를 약간 축소하셔갖고 현금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게 오히려 저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3월 이전에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렇게 근거치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이제는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강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들어갔는데 사실 의외로 오히려 계속 지금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NG 엔솔에 대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이 과매도 상태다라고 판단해서 다른 업종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실 2월 달 들어와서 뭐 영업 수익률이 좀 굉장히 낮게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 하시면서 아, 내가 생각보다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를 좀 보시면서 좀 조심하게 이번 보수적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좀 2월 달에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이제 실적을 기준으로 좀 종목군을 나눠봤습니다. 우선은 실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 꼽아주셨죠. 공급망과 인건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점.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주로 설명을 드려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좀 실적이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는 저평가 실적 뭐 여러 가지 한국가스공사나 은행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